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한테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과 N잡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N잡러가 여러 개의 잡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인은 N잡러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업으로는 돈이 부족하니 여러 가지를 하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돈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고 싶은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시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둘 중에 누구의 얘기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 가지 알수 있었던 점은 상대방의 가치관은 돈에 집중되어 있고 저의 가치관은 자아실현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돈을 기준으로 N잡러를 정했고 저는 자아실현을 기준으로 N잡러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자아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연봉 100억을 받는다 해도 강의를 할것 같거든요. 이건 돈과 상관없이 내가 더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인 거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100억 안 받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가치관에 돈에 몰려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연봉을 100억을 줄 테니 너 강의하지 마 이러면 알겠다고 하겠죠. 강의 안 하고 나는 이 돈을 취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치관이 다른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타인에 대해서, 다른 상황에 대해서 추측할 때 나의 가치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N잡러가 자아실현의 목적을 더 크게 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가치관의 중심이 돈이니 상대방도 돈이 부족해서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전혀 다르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지인들 중에 제가 잠을 굉장히 일찍 잔다고 생각하는 지인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왜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초저녁부터 잔다고 생각을 할까라는 게 궁금했고, 그래서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저녁에 카톡 보내면 대답이 없잖아. 연락이 안 되잖아.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저는 저녁 시간 내면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뭐 거실에 그냥 놔둬버릴 때도 많아요. 그러다가 제가 핸드폰에 뭐 검색할 게 있어서 이렇게 집어들었는데, 그럴 때 이제 카톡이 왔으면 보기도 하고, 또 급한 거 아니면 그냥 안 읽기도 해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가 카톡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얘 자는가 보다라고 그냥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이 취침 전까지 핸드폰을 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지 않거나 회신이 없으면, 무음을 해놨거나 또는 지금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상대방이 잠들었을 거란 생각은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잠이 안 들어 있을 때 핸드폰을 내팽겨 치니까. 그리고 또 카톡을 보내다가,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무음해놓은 채로 핸드폰을 덮어서 휙 그냥 방치해 놓거든요. 제가 카톡 확인을 안 하니까 상대방은 또, 얘가 지금 대화하다 잠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평소에 무음을 해놓지 않거나 평소에 잠자기 전까지 연락을 체크하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활 습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상대방을 판단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한테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한 내용을 곧이곧대로 자기가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사람이야. 얘는 9시에 자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지인들 같은 경우야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사실 확인이 안 되는 TV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때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온갖 편견을 다 가지고 상대방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친구한테 나이 제품으로 크라우드펀딩 진행해 보려고 라고 얘기해요. 그럼 상대방이 내가 그때 해봤는데 거기에 효율이 별로 안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조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친구가 시도했던 건 식품이고 제가 시도하려고 했던 건 다른 제품군이거든요. 그 크라우드펀딩한 제품들이 다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대박을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내가 해봤는데 거기 효율이 안 나오더라, 별로였어가 아니라 나는 이 제품군으로 예전에 해봤는데 효율이 안 나오더라, 너는 어떤 제품군으로 하려고 하냐, 먼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자신이 진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나 노하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그 결과로 되니만이 할건 아니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충고를 해요. 이거 돈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되는데.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 신념, 뭐 생활 습관, 경험치가 다 상대방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유추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들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서 오늘은 좀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